이 남잔가 보네. 안 그래도 뒤치 이상했어요. 나는 뒤치에 귀신이 있나 그랬어요. 귀신이라니? 무슨 소리야? 그게요. 박 기사님이 사모님 모시고 나가서 분명 아무도 없는데 뒤치에서 라면 냄새도 풀풀 나고 뭔가 어떤 여자가 휙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. 당장 가. 당장 가. 큰 사모님. 큰 사모님은 여기 계세요. 저희가 가볼게요. 아니야. 아니야. 내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봐야 되겠어. 가자. 제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린다니까요. 이거 그만두시고 나가세요. 그래 엄마, 박사방이 나가서 고기 사준다잖아. 이제 그만들 먹고 나가자. 응? 예. 아이고, 나가서 먹으면 이보다 더 맛 나겠냐? 아니 근데 무슨 대보름날도 아니고 이렇게 나물을 가지가지르다가 그냥. 언니, 우리가 먹을 보고 있나벼. 언니 나물 드시고 싶다고 얼마나 나물 타령하셨어. 응. 그죠. 죽을 수 없다. 하나 죽어도 먹을 맛이야. 분명히 여기 사진으로 보내준 우리 집 뒷문으로 들어간 거 확실하죠? 들어가서 안 나왔다고요? 알았어요. 그래, 어디 한번 가보자.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? 그러게요. 아, 기사방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으냐? 있는 거 다 했고 말이지. 그냥 이대로 여기서 쭉 지내고 있으면 치과 가서 다 굳을 거 아니야? 내 말이. 여기서 나가기 정말 아까워. 아니, 누구만 아니면 여기서 안 나가도 되는데. 그니까. 여기 엄마랑 아빠 둘이 살기 딱 좋은데. 어머나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야, 남의 집에서 우글우글 뭐 하는 것들이야? 어? 니들 숨어 살았어? 어? 아닙니다, 사모님. 진정하세요.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 지금 다 나가려던 참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뭐라 그러지 말아주세요. 할머니, 엄마, 삼촌 나가자. 뭐? 아버지? 그럼 너 박 기사 아들이야? 네? 예, 그런데요. 멈추지 못해요! 깜짝이야.